내일 시장을 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양시장이 모두 많이 올라서 앞으로 고점을 돌파할지 아니면 조정이 다시 나올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네.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? 저는 다음 주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다음 주까지 혹은 6월 증시에 대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. 여러 우려감들이 이미 5월 달에 반영이 되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지금 거의 종가상 보면 거의 고점 언저리, 뭐 조금 고점에서 네. 좀 줄어들긴 했지만 거의 신고가 언저리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이라는 것이죠. 물론 외국인들이 워낙에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 선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요. 그리고 거래소도 이번 주는 상당히 뭐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5월 31일에 5천억 그리고 오늘 2천억이 넘는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급 자체 외국인들 긍정적인 수급이 투심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주도주가 좀 복귀할 수도 있다. 지난주 후반에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했다라면 오늘은 좀 IT 전기전자 업종군이 상승하고 있는 거 보니까 성장주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내일도 일단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한 3,240선에서 3,280포인트 내외의 상승폭을 상승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. 저는 일단은 그렇게 열어놓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성장주를 이제 다시 한번 봐도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? 네, 뭐 삼성전자 다시 뭐 8만 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. 있고 뭐 하이닉스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 관련된 종목군 어쨌든 저는 한두 종목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네. 상승세가 좀 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세요? 2차 전지는 소재 부품주들은 좀 볼 필요가 좀 지켜볼 수가 있는데 네. 뭐 완성업체들 LG화학, 삼성 SDI 같은 매도 리포트가 좀 나왔던 네. 부분들이 좀 있어서 반등 강도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소재 부품주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자 내일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으니까요. 오늘 시장 분석과 내일 전망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